프로야구 10개 구단의 10년 미래를 좌우한다는 KBO 신인 드래프트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최고 구속 156km의 강속구를 뿌리며 고교 최고 투수로 평가받는 전주구 특급 정우주 선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프로 데뷔를 꿈꾸는 1,200여 명의 유망주들이 쏟아지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지난해 성적의 역순으로 드래프트 순번이 정해지며 두 번째로 지명에 나선 한화는 고교 특급 정우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전주고 투수 정우주 선수입니다. 185cm의 키에 몸무게 88kg의 다부진 체격인 정우주는 최고 구속 156km까지 기록한 우완 파이어볼러. 올해 고교 16경기 성적은 4승 1패, 평균 자책점 1.57, 9이닝당 탈삼진은 15.8개로 일찌감치 고교 최대어로 평가되며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LA 다저스 등 메이저리그 팀들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특히 정우주 선수가 가진 속구는 배운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속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우주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정우주는 지명 결과에 100%를 넘어 만% 만족한다며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화이글스가 가을야구를 넘어서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게 모든 팬분들의 염원이실 텐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1군 무대에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수 중 처음으로 꿈의 구속 160km를 던진 문동주와 최근 날개를 펴기 시작한 김서현에 이어 정우주까지 품은 한화는 이제 160km 트리오를 꿈꿉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에 도전하며 달라진 전력을 보이고 있는 한화. 또 다른 특급 유망주의 합류로 더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